뒤로 빠지는 송 선수. 자, 핑크와드까지 쓰면서 저위치 시점한 건 좀 크죠? 이건 리신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던졌고요. 크게 이득보기 힘든 구동이긴 합니다. 와, 와 피하고 데미지 실드로 맞고. 네, 어쨌든 이득을 보죠. 저위치 시점한 건 좀 크죠, 확실히. 높이 올라오나요? 봤어요. 봤어요. 라미가 와줘 뒀고요. 정조준 스틸 못했습니다. 자, 오레벨이 약간 살인 모습. 6레벨 됐네요. 그라가스 6레벨. 미니언 몰려옵니다. 자, 아직까지 실드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쪽 CS 차이가 조금 벌어진 것이 걱정이긴 한데. 헤드 먹고요.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네요. 거의 팽팽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꿈 선수의 이지리얼이냐 아니면은 그 프레 선수의 베인이냐 이거가 중요해지겠네요. 일단은 뭐 탑에서의 저 원딜끼리의 CS 차이는 미드에서 어느 정도 이지리얼이 상쇄시켜주고 있는 듯한 그림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잭스거든요. 그렇죠. 잭스가 너무 잘 크고 있죠, 프리하게. 잭스의 처음 고개라고 할 수 있는 6레벨 구간을 잘 넘어갔어요. 자, 앨리스 갱 모르는 것 같죠? 이거 잭스가 조금만 무리한 척 배치기 빼주면은 솔통으로 밀면서 고치 연계. 자, 솔통으로 밀고. 자, 이거 솔통 밀리는 거 예방하기에 잭스가 잠깐 올라왔었고요. 예방하기 위해 탈진 지시났어요. 이제 한 반 늦었네요. 네, 새끼 거미가 착 가서 마무리하네요. 이거 중간에 에페 선사 잠깐 밀어 올라와 보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궁마자도 잡을 수 있는 각 만들기 위해서 네. 잠깐 위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야, 이거는 잡히라고요. 트랩 맞고 동시에 자기 때린 것까지 유도하는 카인 선수의 심리전이었네요. 자, 미드 쪽에서 지금 리신이 오리아나 한번 노려줬거든요. 잡! 고치! 이야! 이거는 이거 당연히 잡을 줄 알고 리신이 그냥 빠졌거든요. 전면 리신 전면 없어요. 처음에 넘어갔죠? 와! 아, 이거 어디 쳤어요? 네. 이거 가나요? 네네네네. 살았어요. 야, 와치 커버. 야, 고치. 홍 선수 이거 어이없겠는데요? 완전 황당하죠. 이거 말리죠. 심리적으로도 말리고요. 이제 전멸 있던 이지예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잡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 노페 선수 정말 잘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잡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프리킬인데. 야, 이것도 피했었네요. 이지를 피했는데 할 거 다 했어요. 노패는 자, 마지막 한 방이다. 잡아야지. 야, 와, 진짜 이거 미니언 이거를... 이게 평타가 아니라 그냥 평타를 날렸어야 되는 신비한 화살이 아니라. 와, 진짜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예, 오리아나가 네 키를 가져 어시를 가져가면서 완전 구도가 달라졌죠. 자, 노패 등장. 기동력이 장합니다. 근데 이게 베인이 7렙이라서 애차가 네. 좀 나죠. 필드 길게 나오면은 베인한테 하나씩 죽습니다. 네. 와치의 슈퍼플레이도 플레이지만은 이거는 진짜 홍 선수 입장에서 멘붕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평타 한 방이면 되는 건데 단순히 그냥 못 잡은 게 아니라 못 잡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어우, 세븐에서 나름 디귀한 잘해주네요. 지금 스킬이득 엄청 많이 봤죠? 그래도 저 피해준 무빙 말은 되네요. 그라가스가 디버프도 걸고 도약 올 때 배치기로 빠지면 되고. 아, 근데 이건 좀 한 대가 너무 아프네요. 그 와중에 술통을 다 히트시켜야 된다는 게 함정이라만. 네, 그 배치기에 붙으면은 뭐 스턴 걸면 그만이고요. 우 선수 약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네, 저 베인 케이틀린 CS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나요. 네. 팀의 지금 서포터들이 남이 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로 와, 잠시만 세이브 받았어요. 전면 음파. 이거 딜이 좀 좋게 보이죠. 엘리스도 살아요. 엘리스도 살아요. 네네. 살죠. 오히려 불어요. 전면 살아요. 물량 먹었어요. 이게 리신도 기동력이라서 매치가 네. 엄청 약합니다. 야, 서로 정글러 싸움이 네 항상 만납니다. 어디 가든 만나요. 세이브 진짜 멋졌거든요. 이거 낚은 거였어요.
장난 같죠? 지금 둘 다. 오, 아 이게 몰라. 와치 이걸 또 노리려고. 그러니까 와치가 가는 곳에 항상 누페가 있고 누페가 가는 곳에 항상 와치가 있어요. 네. 정글러들이 머리 싸움이. 아, 타시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확실히. 자, 그래도 BF 대검 캐틀이 나왔고요. 물론 베인도 집에 가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랑 투단검, 아니 모랑이 아니죠. 빌저트 투단검 정도는 나오겠죠. 아, 모랑 나오네요, 그냥. 모랑 나왔어요. 와, 모랑이 한 번에. 그리고 핑크카드 꼭 쏴줍니다. 네, 서포터와 함께. 네. 대부분 서포터지 피와 하나만 들고 오니까 하나씩 교환하고 나중에 하나 또 박으면 되잖아, 생각으로. 다시 배관 타이밍에. 오! 탑의 리신이 보였기 때문에. 네, 젠스가 또 금방 잘 잡죠, 이거는. 앨리스와 함께라면 뭐. 이거 베인이 빨리 올라가면 막을만 하거든요. 드래곤 가져가고. 자, 이거. 베인이 예, 오면 막을만 합니다. 막았어요. 아, 막았어요. 이성정 이드.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가 에 없네요. 이거 베인 그냥 궁 쓰고 앞으로 가서 모랑 쓰고 싶은 타이밍이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베인 너무 유리하니까 제파 선수도 함부로 밖에 나오기가 네, 좀 그래. 저 뒤로 무빙하죠. 쓴 탑시 망치. 네, 3일치 미드 가네요. 정말 최근에 3일치 해보기 힘든데. 네, 잭슨은 코어템이죠, 그래도. 제가 이제 모랑과 3일치를 갈리는데, 모랑은 라인전과 스플릿푸시 위주. 3일치는 한타까지 바라보는. 초반은 조금 힘들지만, 중후반을 바라보는 빌드가 3일치는 그죠? 지금은 그래도 될 정도로, 그라스가 상당히 잘 되니까요. 아유, 이거. 겁니다, 삼각. 네, 멋있네. 삼각 구르기. 네, 다 되죠? 어, 이거. 어? 이쪽, 이거 좋은. 아, 네, 이지력이 없어. 이지력이 없어가지고. 둘이 잡기는 좀 봤어요. 전멸도 있어요. 네, 봤습니다. 네. 와드가 딱 지워지기 직전에 핑크 와드로 확인. 한 바퀴 돌은 정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앞쪽으로 무빙. 어. 야, 야, 다 맞았어요. 이거 나미 죽죠. 아, 이거 베인 신났어요. 나미 죽죠. 베인 신나요. 베인 신나요. 야, 이거 카인 선수가. 네. 베인 신나요. 베인 신. 아, 벽궁이 안 됐어요. 진짜 아까운데 벽궁. 거의 야, 진짜 아까운데요. 카인 선수가 거의 뭐. 오, 낙하수의 스턴으로. 아파요. 아, 디버프 술통 디버프가 확실히 있네요. 술통 폭발로 저리가. 네, 공속 감소가 어마어마하죠. 방금 장면은 카인 선수가 거의 뭐 프레이에게 네 킬을 갖다 바쳤습니다. 떠먹었죠. 네,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 베인 하드캐리가 사실 조합이 베인 날뛰기 좋은 조합은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케이틀린과 이즈리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뭐 그라가스도 사실은 잘 성장했을 때는 네. 부담이 될 법한데. 탑이 오히려 먼저 파괴된 쪽은 낮은 실드 바텀 몰려오는데 이거 오빠 이거 탑에 있는 베인과 쓰시가 집에 가기 전에 바텀에 케이틀린 보이면은 2차까지 가거든요. 볼까요? 이거 네, 케이트는 그냥 갈 것 같죠? 뺄 생각 없습니다. 봤으면 애초에 그렇죠. 뺄 생각 없습니다. 너희 집에 갔구나. 네. 그래서 쓸시 공격합니다. 이지리얼한테 조약 공격쓸 만화가 없어요. 다 찍었어요! 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요. 오! 왜, 왜? 아!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세이브 실패! 이거는 보니까 내가 억울하다 더 맞아줄까? 라는 그런. 아, 그리고 로밍 성공. 탄밀고요. 탄밀 같이 밀죠? 네, 어그로 관리 실패를 했죠, 잭스가. 네, 그라가스가요. 아, 그라가스가 큽니다. 그리고 탑 2차 밀려요. 미들 차도 밀리겠고요. 잭스 광해원까지 나왔어요. 이쪽도 2차 갑니다. 네, 이게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당했으면 계속 가죠. 여기를 많이 밀어놔도 잭스가 어차피 스플릿 푸시 할 거라서 받는 타격이 더 크거든요, 지금은. 포탑 하나 밀고 본인들 두 개 내줬습니다. 네. 어차피 바텀은 잭스나 베인이 계속 푸시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베인 1대1 챔피언 없죠? 잭스도 마찬가지. 이즈리얼도 글쎄요, 안정적인 미드 파밍이 또 미드 이제 장점 중 하나지. 얼건이나 신발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라인 무너져버리게 되면 힘이 쭉 빠지거든요. 네. 왠 조합이 1대1 강화 챔피언들이 소드가 많아서 서로 타워가 깨지고 나면은 실드가 타워 깨진 라인 파밍한 건 살얼한 판이고요. 소드는 그냥 프리 파밍 라인이에요. 저런 게 또 운영의 주도권 싸움을 주도하거든요. 어? 네.
앞쪽에 3명. 자, 바텀에서 베인 프리파밍. 프리파밍. 3일체가 나왔습니다. 27분에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셉니다. 맞아보면 억소리 나와요. 우와. 우와. 저, 우와. 맞아. 이거 죽어요. 야, 이거 Q 미니언 쓰고. 예, 구경해요. 큰일 났습니다. 잭스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자, 제파 선수 살아야되는데 랜턴 봤어요? 랜턴 봤어요? 와, 랜턴! 랜턴을 봤어요! 랜턴을 봤어요! 와비크, 와! 이건 세이브 선수 낚았죠. 제파 선수가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버리고 가구나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보자마자 네. 어차피 저쪽은 사용하고 안 써도 되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냥 뒷덜미를 잡아버리네요.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와, 이럴 땐 진짜 형제팀이고 뭐고. 네, 같은 팀이지만 예, 가서 그냥 다행히 네. 속소가 달라요. 네, 다이카인 선수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렇죠. 저 119도 이게 모란검 때문에 모란 쓴 거네요? 아, 썼네요? 모란이 크네요. 야! 오, 야! 와! 야, 이거는 자, 이거 네 관전에서 네, 네. 네.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방금은 둘이 뭐하죠? 네, 야, 방금 헤일 하나 쓰면은 베인이 킬 낼 뻔했네요. 떴으면 죽었죠. 평타 한 방에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운전이 잠깐 풀리는 데까지 잠깐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네. 소드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온 듯한 좋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5천 골 차이가 납니다. 네, 베인이 뭐 3킬 노데스고 네. 지금 잭스도 굉장히 성장을 잘해서 3일째까지 나온 상황. 방금 전 장면에서도 뭐 그라가스가 네. 버티지 못하고 그렇죠. 구정폭발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녹았죠. 잭스와 베인은 1대1을 상대할 만한 챔프가 없다는 것이 지금 치명적으로 그게 네. 크죠. 예,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낮은 실드에게는 지금부터 잭스와 베인을 아이러니하게도 실드가 타워를 밀어놓은 라인에서 성장을 시키게 되면 실드 입장에서 그거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드가 어떻게 그 화력 집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어떤 양 팀의 운영 대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나마 실드의 다행인 거는 소드는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이제 낮은 실드 지금 굉장히 뭐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경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이 경기도 사실 그랬거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뭐 40분 50분 경기 끌어가면서 결국 역전을 또 성공했기 때문에 또 중후반 지금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한타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속행되는 대로 바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드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선택은 어차피 이거 라인 길게 가고 맵 넓게 써봐야 계속 소드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라가스와 이즈리얼 활용해가지고 좀 한 점 집중해서 확 뚫어서 소드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화면 되는 대로 바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실드와 낮은 소드의 경기 현재 네. 1대1 동점인 가운데 3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전이 약간의 버그성 비슷한 오류가 네네네. 생기면서 저희가 잠시 게임이 중단되고 있고요. 화면이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소드는 뭐 결승 진출을 해서 서킷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면 안정권이 되죠. 롤드컵 진출을 위한. 저 뭐 끝까지 챔스 우승팀을 지켜보여긴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엘리비는 우승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네. 다시. 아, 앨리스가 위해서 앨리스가 이즈를 마무리하고 베인은 살았어. 베인은 베인 살았네요. 살았네요. 스트레발로. 그러면서 스트레발로 하면 살았네요. 그러면서 앨리스 더블 킬. 와, 마치 어느새 5킬이네요. 네, 1경기가 마찬가지가 그런 분위기죠. 네. 네, 아, 그렇죠. 잭스의 빛나는 3위일체가 지금 너무 무섭네요. 잭스를 지금 말릴 수가 없네요. 도망가야 네. 됩니다. 자, 이거 오히려 오리아나까지 오면서 페인치 맵 앞에서 밀고요. 실드는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맵 넓게 써봐야 답이 없습니다. 조합상. 네, 이거 소수점 발생시키면 좋을 게 없어요. 자, 보고 있습니다만. 네, 와드 박아놓고 스티라 생각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언제든 스티라 쓴다. 그러면 잭스는 레드 때리다가 그냥 그라가스를 물어버리겠죠. 합.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에이. 와, 스토커가 써버렸어. 자, 이거 늦게 왔어요. 이미 그리고 마무리. 이득 챙겨가는 낮은 소드입니다. 랩도 그라가스가 먹었기 때문에 이거 활용적인 측면에서 예. 저 잭스라는 카드가 전략적으로 낮은 소드에게 조금 힘이 되면서 네. 네. 새로운 어떤 낮은 소드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네. 있어요. 그 잭스가 지금은 뭐 더이네어리띠 이런 탱벨드가 아니라
그냥 흡혈 쪽 가서 모랑 가서 그냥 다 찍어 죽이겠다 뭐 이런 생각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구성이. 네, 잭스의 카운터는 AP 버스트형들이 카운터지 이런 식으로 AD 딜러들이 카운터는 아니에요. 잭스가 힘들어하는 상대는 뭐 애니, 카서스 이렇게 주기적으로 AP 딜러 주거나 폭발형 AP 딜러 준 챔피언을 구성한 거지. 지금 같은 조합에서 잭스가 나중에 좋습니다. 잭스가 즐겜하게 딱 좋은 상황이라 누가 와도 이기고 한타도 내가 인식하기 좋은 조합이죠. 도망가기도 좋고요. 네. 네. 누가 나를 발로 묶을 수도 없고 나를 한 방에 죽일 수도 없는 잭스의 장점은 지속력인데요. 머리 찍는다는 얘기하죠 보통. 탐식의 망치예요. 탐식의 망치예요. 어 묻었어요? 오 네 슬래시. 근데 왔어 카인. 이거 도망갔대. 카인 괴롭네요. 착각했어요. 이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진짜 폭발. 네, 육성증장. 그나마 수도 위험해요. 충격파는 조금 남았네요. 즉 궁극기들이 다 어떤 생존을 위한 네. 도망을 위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베인 프리파밍. 어 베인 마을 가면 이거 발언도 발언 갈만하죠? 유령무예요. 아이템이 어느새 잭스라서 발언 좀 갈만 간다. 그냥 가죠. 먹을만 하죠. 잘 먹죠 잭스 발언. 네. 게다가 블루 오리아다기 때문에 네. 방탈 싸움도 걱정 없고요. 리신 잡아놨으니까. 자 바로 가져갑니다. 네. 먹었어요 막타. 이거 거의 뭐 만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집에 가셨을 때 뭐가 나올지 궁금하고 베인도 지금 너무 끝났더라. 조합이 네, 네 쉴드가 너무 좀 리스크가 많은 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리아나 좋냐. 오리아나 지금 뭐 사실 충격파만 한번 제대로 써줘도 네. 그러니까 잭스랑 베인이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공 들고 들어오면 잭스 무적입니다. 무적. 그럴 때 사실 뭐 리신의 궁극기나 그래서 궁극기 한번 써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데미지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낮은 소드가 승리를 네. 가져갔다는 그런 네. 소식이네요. 현재 네. 그 서버 상태에 따른 관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원활한 화면 전송해지 못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경기 진행은 지금 현재 심판진들이 파견이 네.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런 플레이하는 상황, 부분은 네 플레이나 어떤 승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원활한 관전이 되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지 소드가 이제 2-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 1승만 거두게 되면 결승 진출이에요. 네. 낮은 실드로서는 비록 뭐 형제 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초반에 네. 무언가 해보지 못하고 좀 밀린 일단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조합의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합의 리스크가 크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조합이었어요. 안정적인 조합의 핵심은 바로 미드 이지였는데 미드 이지가 무너지면서 미드 이지는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나왔네요. 자, 이제 낮은 소드는 단 1승만을 결승 진출을 위해서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네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